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7월 17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5% 하락, 나스닥 0.73% 하락, 반도체 지수 0.40% 하락, 독일도 0.43% 하락했습니다. 자, 전일 하락폭 미리 우리나라 선 반영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장중에 미국 선물이 큰 폭으로 빠지지 않고 이 정도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미국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0.6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1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다시 재개장된 미국 선물이 지금 현재 플러스권 진행 중이거든요. 다우 선물 0.24% 상승, 나스닥 선물 0.53%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전일 하락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미국이 다시 재개장 중인 선물이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 시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일은요, 이제 경제 재개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으니까 OPEC 플러스 국가 회의에서 감산량 조금 줄이겠다 합니다. 기존의 감산량 970만 배럴에서 770만 배럴로 8월부터는 조금 감산하겠다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최근에 조금 고조되고 있으면서 홍콩 보안법 통과 때문이죠. 공산당원 입국 금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반대를 한다 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만명 준 130만명, 예상치보다 125만명보다 조금 더 는 상황으로 고용회복이 아직까지 순탄치는 않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소매 판매 7.5%로 상승한, 전월 대비 상승한 상황이고, 5.2% 전망치보다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존슨 앤 존슨,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실적 발표 요즘 하고 있는데요, 양호하게 실적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뉴스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강하게 올라가던 기술주 아마존, 그죠? 그리고 뭐 테슬라,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 상당히 흔들림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나스닥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카메라 나오니까 좀 더 생동감 있나요? 닥터케이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가 4.50%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분기 3.2%로 양호하게 나온 부분이 오히려 추후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 등을 강하게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약간 있고요. 신용 투자를 금지시켰습니다. 너무 과열 양상이 좀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과 소비 지표들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이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도 조금 영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환율은 적당하니 양호한 1205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로 열려 있는 부분은 1222원, 밑으로는 1190원 정도의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큰 변동성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양대 시장에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차익 실현 물량, 기존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 있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게임 엔터 뭐 이런 쪽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 그리고 5G 최근에 급등 양상이 있었는데요.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전일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 꼭대기 축에도 안 속합니다만 이렇게 고점 부위에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정받은 20일 인근에서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케이는 전일 NHN 한국사이버결제 여기 어디 근처입니까? 20일 근처죠? 그러니까 사 들어갔습니다. 사 들어갔어요. 여기 인근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시장 반등 나오면 대번에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적당하니 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카카오 TV 방송 경제 TV 거기서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린다고 닥터케이가 광분을 했지 않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내려와요.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죠? 단기간에 스트레이트로 빠집니다. 오늘 만약에 카카오가 추가 하락 지금 예상되고 있죠? 그러면 매수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죠? 닥터케이 매수는 20일 인근입니다. 여러분들 20일 인근에서 사면요 큰 낭패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일 인근에서 사면 큰 낭패 없어요. 그런데 여기 꼭대기, 단기 꼭대기 오르고도 오른 여기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고, 그 사람이 닥터케이 생초보 탈출 팁을 봤으면 그죠? 살아 소리를 안 했을 텐데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안으로 들어온다가 팁5입니다 적용되죠?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라, 팁2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짚어봤습니다. 시장 개장합니다. 아침에 개장 전 방송도 올렸는데요. 상당히 바쁩니다. 그죠? 왜냐하면 미국 상황 종료되는 거 보고, 그죠? 뉴스도 좀 검색해보고, 그렇게 뭐 방송을 조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너무 정신없이 바빠요. 자, 차익 실현한 종목들 많아요. KMW 차익 실현했고요. 빠졌습니다. LG화학 차익 실현했습니다. 꼭대기에서 빠졌고요. 삼성 SDI 위에서 던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이거 카카오 봅니다. 카카오. 일로 와. 중간으로 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꽁이 준비되어 있지? 지금 말고 좀 더 기다려. 좀 더 기다려. 여기 얼마야? 30만 5천원 정도 오면 기다립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 분봉 말고 일봉으로 봐야 되겠어요. 여기 밑으로 안 오면 안 사요. 기다립니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합니다. 자, 20일 지지하는 모습 바라고 아침에 셀트리온 전략 말씀드렸죠? 자,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볼래요? 에이, 꽁이. 지지. 이거 말고 여기 지지. 여기 20일 지지. 지지하는 거 확인됐어요. 자, 조금 조정받으면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도 31만 5천원권 좀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적당한 흐름입니다.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블록딜 소식 있는 것 치고는 적당한 흐름이에요. 그죠? 자, 수센텍도 한번 실컷 챙겨먹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적당히 올라가면 이거 먹고 먹고 또 먹고 돼요. 엔소프트가 좀 아쉽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여러분들 게임은 뭐죠? 게임은 리니지입니다. 다른 스타크래프트2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너무 올드합니까? 롤 맞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롤이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 좀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요새 게임에 좀 관심을 좀 등한시했더니, 그죠? 자, 삼성전자 매수도 가능하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KMW 반등 시도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더 기다립니다. 더 내려올 때가 기다립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매수 성공. 일단 휘고 강하게 말아올리면 위에 전고점까지 가거든요. 양호. 엔소프트는 적당히 냅둡니다.
자, 카카오 2%까지 빠졌어. 카카오 2%까지 빠졌어. 좀더 빠져. 조금만 더 빠져. 꽁이, 준비돼 있지? 준비 딱 하고 있어. 아,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기관이 오늘 들어오죠. 좀 들어와라. 응? 최근에 연기금이 좀 매도 물량 좀 나왔어요. 차익 실현하겠다 이거지. 그죠? 기관에 오면 쌍끌이 들어오죠. 자, 엔소프트 반등 나옵니다. 자, 적당히 기다리면 돼요. 그죠? 엔소프트. 1등은 안 죽어요. 현대차, 여러분들. 그렇게 뭐 많이 흔들려도 지금 11만 3천 원 왔습니다. 그죠? 닥터케이 예전에 여기서 중장기 가능하다 했거든요. 중장기 가능한데 한 달에 한 번씩 나만의 적립식 펀드 가능하다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와,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그러면 어딥니까? 매수 단가. 위입니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은 걱정할 필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1등을 가지고 적당한 위치에서 중장기 하시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근데 꼭대기에서 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적당히 셀트리온 그룹에는 호재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백신 관련해서도 있고 램시마 관련도 있고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당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도 가능하다고 계속 한달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들고 가면 돼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옵니다. 기관도 들어오고요. 하이닉스는 좀 시원찮다 했어요. 자, 카카오. 그죠? 말로 안 합니다. 말로 안 합니다. 그죠?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올라가요. 수젠텍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거 반등하면 돼요. 자, 진단키트 플러스 들어오고 있죠? 같이 빡 올라가면 3만원권까지 노리겠습니다. NH1 한국 사유결제 어저께 산 가격대 인근까지 다 올라왔어. 그죠? 오늘은 전일까지 좀 조정 잡아 받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H1 한국 사유결제와 같은 핀테크 그리고 5G는 아직까지 조금 조정폭 더 있다 봅니다. NC소프트와 같은 게임주들도 반등 시도 나옵니다.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너무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살려고 저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죠? 카카오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아침에 말안 한다 했는데 다 해버렸어. 그죠? 같이 매수해요. 카카오 10% 맞추세요. 딱 들어가 있죠. 올라갑니다. 매수 포인트 좋다 이겁니다. 사자마자 올라가잖아. 그죠? 왜? 20일 인근이네.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딱 보고 있다가 야, 저처럼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루만 딱더 밀려. 하루만 딱더 밀리고 20일 인근 오면 슬쩍슬쩍 사 들어간다. 하루 밀려도 돼. 좀 밀려도 돼. 20일 인근이니까 더 추가하면서 분할 매수하면 돼. 라고 아침 회의에서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 성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도주를 꼭대기 잡는 게 아니라 딱 못 샀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꼭대기에 사라고. 어휴, 진짜. 걔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걔랑 좀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꼭대기에서 사라고, 테레비에서 사라 그런지 몰라요. 그럼 TV에서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살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바로 물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조금 물렸어요? 아유, 진짜. 아, 저도 물리는 경우 있는데요. 터무니없는 데서 이야기하잖아요. 터무니없는데. 이제 사야 되는데, 이제 사야 되는데, 5일 전에 사라 해가지고, 6일 전에 사라 그랬습니다.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개 물려오잖아요. 아유. 본전 가려면, 마음고생 신나게 해야 됩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같이 하시면서 닥터K의 코치를 받으시면 훨씬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자, 커피 한 잔들 하시면서, 커피 한 잔들 하시면서 편안하게 즐기시죠. 커피 한 잔에 여유. 뭐 이런 선전도 있는데, 모델이 좀 시원찮습니까? 자, 저 수젠텍 반등 나오면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요. 자, 카카오 일단 진입 성공.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뭐 적당히 멈춰 있으니까 별 무리 없고요. N소프트 반등 한번 강하게 넣으면 잘 탈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N소프트 좀 물렸습니다. 20일 깨지는 바람에 너무 이 정도까지 세게 밀릴 줄 몰랐어요. 닥터캔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거 뭐 박살날 것 같습니까? 올라타고 20일 한번더 올라타면 이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 저거 담으려고 눈 벌게 있는 애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들 말고요.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요. 자, 카카오 양호. 사자마자 올라간다. 예야! 딱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딱 땡기 올리는 거딱 보고. 시간 볼까요? 9시 4분. 그보다 더 빨리. 9시 3분에 사라 그랬습니다. 9시 3분. 9시 3분이면 여기잖아, 여기.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예야! I'm Dr. K야! 우리 딸내미가 잘하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요. 오바 싸네! 이런 말, 우리 애들이 이야기 잘하는데. 아, 오바 좀 하면 어때요? 사자마자 올라가는데, 퍼펙트한데. 어저께 어떤 애가 반포로 가고 싶은지 어쩐지 그제 그죠? 꼭대기 전문가인가요? 헛소리하고 있어. 씨. 꼭대기 전문가 같은 소리 안에 사자마자 올라가는데.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눈으로. 그죠? 그 지나간 거 가지고 말로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고요. 눈으로 보여드렸잖아, 지금.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잡주예요? 아닙니다. 자, 오죽하면 어저께 신용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신용. 왜? 이거 사야 되거든요. 딱 포인트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오늘 살 거라고. 그죠? 퍼펙트.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시도 중이고요. 아, 자동차가 되게 강해요. 자동차. 그죠? 그리고
조선도 그만 자동차 강해요. 이거 완전 의표를 찌르는 거거든요. 뭔가 하면요. 시장에서 뉴스를 보면, 자동차, 완전, 자동차, 부품업계에 안 좋다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메롱하고 올라갑니다. 메롱하고. 그죠?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반등하네. 그죠? 반등하네. 자, 제약바이오도 오늘 반등합니다. 자, 진단키트도 양호. 언택트, 핀테크 쪽 양호. 5G는 조금 더 조정받아야 된다 합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원찮죠? 그죠?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아직까지 조정 더 받아야 돼요. 남부경협도 뭐 괜찮네요. 반도체 소부장 양호. 게임도 비교적 양호. 오른 거 어저께 빠진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단 추가하러 가지 않고 양호하게 반등 시도 나옵니다. 양호. 자, 시장 0.54% 상승, 코스닥 0.34% 상승. 자, 해외 선물 따위 보지 않는 사람 지금 조금 의아해 할 겁니다. 아니, 어저께 미국 빠졌는데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기는요? 선물이 올라가네, 선물이. 봐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 미국 선물 장중에 체크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어저께 미국 빠졌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왜 올라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적극적으로 지수가 흔들릴 때 고점 부위에 있는 우리 포트폴리오는 챙겨 나가고 나머지는 좀 버틴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미국도 흔들흔들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끝장났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빠졌다 싶으면 잽싸게 들어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보십시오. 아직까지 우상향이거든요. 아직까지 우상향입니다. 적어도 20일 확 깨고 내려오는 정도의 상황이 오지 않으면 아직까지 양호하다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홍콩, 중국은 20일은 안 깼는데 5일을 대박 깼죠. 이러면 좀안 좋은 거예요. 이러한 큰 장대 음봉들 출회되기 전에는 계속 어느 정도 상방향으로 의견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홍콩 보안법 이런 부분으로 마찰하는 부분, 그죠? 이런 상황들, 큰 음봉 떨어지기 전까지는 적당히 여러분들 상방향으로, 계속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인버스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인버스. 잘못하면 박살 나요. 박살 납니다. 시장은 대중과 반대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 틀리고 나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 굳이 보내고 싶으면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경험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7월 달에 박살 난다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7월 17일인데, 뭐 박살 났어요? 전고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7월 달에 위기설, 위기설. 무슨 위기가 왔습니까? 무슨 위기가 왔어요? 오히려 올라가기만 하네. 미국도. 오히려 올라왔기만 하네. 6월 말 아닙니까? 올라왔네? 6월 말. 올라왔잖아요. 위기설?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심해도 안 돼요. 여기 전고점을 강하게 뚫으려면 기관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코스닥은, 그죠? 스무스하게 상승세 유지 중인데, 워낙 급등했던 섹터들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중간중간에 퍽퍽 한 번씩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다는 분이, 콩순이, 님한 분뿐인가 보네. 그죠? 자, 카카오. 조금 밀려주면, 못산 사람 있으면 사도 돼요.
한 방에 다 말고요. 한 5%, 10%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노리고 있던 자리 왔습니다. 자, LG화학 꼭대기에서 매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요. 아침에 브리핑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조정 받아야 될것 같다고. 하루 조정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20일 지지한다고 안 사요. 왜?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당분간 고점에 대한 부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KMW도 마찬가지예요. 좀더 조정 받아야 됩니다. 65,000원권으로 이렇게 한 며칠 더 조정 받고 반등 나오면 그때 살 겁니다. 뭐처럼? 카카오처럼 이렇게 며칠 조정 받아야 돼요. 자, 팁 하나 또 방출해 드려볼까요? 기간 조정. 기간 조정. 여기 정도부터 여기까지 며칠 올랐습니까? 어우, 눈이 나빠. 잘안 보여. 8일입니까? 8일입니다. 8일. 8일 올랐죠? 며칠째입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5일째죠? 동기간 법칙에 의하면 8일 이내에 올라가면 되는데, 절반이 4, 5일. 그죠? 3, 8, 2. 6, 1, 8 지점인 4, 5일 정도부터. 그죠? 지금 5일째잖아요. 절반 아닙니까? 그죠? 반등 가능하다. 21선도 딱 지지하는 위치네. 오케이. 가능. 그죠?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와우. 장중에, 그죠? 장중에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그죠? 못할 거뭐 있습니까? 여기 상승폭에, 여기 상승폭에 몇 퍼센트까지 조정받으면 좋다? 절반. 그러니까 382 여기서 조정 받으면 되는데 너무 오른폭 크고 50%도 뚫었고 618 지점이 어디다? 이거 뭐하고 겹치네? 뭐하고 겹쳐요? 21선 나오고 겹치네?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죠? 닥터케이 솔직히 안 꺼봤습니다. 지금 딱 꺼봤어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왜? 그냥 눈으로 봐도 아니까 대충. 대충 보면 눈으로 보면 적당히 조정폭 있잖아요. 들어가! 딱 여기니까 올라가잖아요. 20일에도 지지받고요. 날짜, 기간의 조정도 적당히 맞아떨어졌고요. 피보나치에 의한 가격의 조정도 적당히 맞아떨어졌다 이겁니다. 매수 올라갑니다. 꽁이, 오빠가 매수했던 이유 이제 알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다기에서, 꼭다리에서. 그죠? 사라고. 아이. 자, 미국 선물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자, 기관, 플러스, 코스피에서 350억 들어오고 있고요. 자, 코스닥, 매도 폭 크진 않습니다만,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1840계약으로 선물 매수 중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이 좌우지 장지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2천 계약으로 추가로 매수폭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도 양호하니까. 자, 현재 0.50% 상승, 0.20%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꽁이가 신용으로 살아야 하니까 신용이 뭐가 잘안 되나 불러도 대답이 없네. 아, 사자마자 가잖아. 이거 봐봐. 카카오 이 사자마자 이거 여기까지 올라가면 뭐 4, 5% 큰형 먹는다니까. 야, 참. 여러분 1년 동안의 정기 적금 이런 금리 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3% 4%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 30% 먹어야지
욕심을 자제하면 자제할수록 조금만 먹어야지라고만 생각해도 선순환으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닥터케이가 어제도 또 플러스 냈어요. 보안이 좀 걸려 있는데. 아, 몰라. 잠깐만요. 자, 얼마 아닙니다만, 15승 1패입니다.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누적으로 12,300, 달러 같으면 1,400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번딱 깨졌습니다. 한 번. 이거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그죠? 이거 얼마나 빨리 움직인 줄 알아요, 크루드오일? 그런데 욕심 안 부립니다. 적당하니 만 달러, 만 달러가 아니라 천 달러 정도 되면 그냥 스톱해 버립니다. 그죠? 이거 손절했다가 만에 한다고 시간 좀 걸려가지고 적당히 끝냈고요. 욕심 안 부려요, 욕심. 그죠? 맘 먹고 딱 하면 2,000달러, 뭐 3,000달러 못벌것 같습니까? 근데 피곤하고요. 낮에 리딩하고 밤에 잠깐 하는 건데, 그죠? 욕심 부리면, 악영향이 있거든요. 욕심 제어하는 것도 심리, 그것도 중요합니다. 욕심 제어하는 것도. 그죠?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당히 먹었으니까 그만하자. 이거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그런 것들 제어가 되고, 심리가 제어가 되고,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 갈까 싶어가지고 따라가는 탐욕 이런 거 제어하고 딱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기다렸다 딱 사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그런 것들 심리 제어가 진짜 중요해요. 주식이 기술인 것 같아도 심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책한자 보시고 주식의 기본적인 내용 모르시는 분잘 없을 겁니다. 그것도 모른다면 진짜 문제 있는 거고요. 아는데 손으로 안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심리가 제어가 잘안 돼서 그렇습니다. 심리가. 제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올라가면 더 먹을까, 더 올라갈까 싶어서 안판이 쭉 빠지고, 조금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가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 미련과 욕심 많이 부리면서, 그동안에, 참 심리 컨트롤이 어렵다. 그런 생각한 분, 심리가 참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하는 분, 7번 눌러, 예이야. 중요합니다. 그죠? 사자마자 딱 올라가잖아. 어저께 이야기했어, 어저께. 산다고 오늘. 딱 올라가잖아.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이 맞아떨어질 때 짜릿함을 느낀다고요. 겐또가 아니잖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 7번 누를 줄 알고 있었죠? 도훈님? 그죠? 패턴이 똑같거든. 1번 눌러, 예야! 하고 나는 두 번째는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7번 눌러 이러죠. 이거 올라갈 수 있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KMW는 조금 다 결이 다르긴 해요. 왜? 올라간 거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요. 여기 에이스테크하고 이런 애들 날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못 사요. 이거 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죠? 아이고, 이거 말고. 이런 애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올라가려고 폼 잡아. 그죠? 전고점도 돌파했어. 닥터킹 여기 사하고 여기서 딱 팔았거든요. 퍼펙트. 그죠? 여기 월선 지진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조금 더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게전더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정거점은 완전 퍼펙트한 자리거든요. 여기 65,000원 여기 아주 못 넘어가서 가면서 아주 틀어막혀 있던 자리가 장대 양봉을 뚫고 가면 뭐로 바뀐다? 저항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그죠? 에이 너님 지지지지 이거 말고 그거 말고 저항이 지지로 바뀐다니까. 기다려요. 그죠? 되는 겁니다. 카메라 있으니까 재밌네. 그죠? 손짓하니까 좀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충분히 기회 줍니다. 자, NC 소프트 같은 거 어저께 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저께 사면 사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 처진다고요? 60일 또 지지 있습니다. 한번 리바운드 나와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빠지는 거 없어요. 진짜입니다. 특별한 기업의 악재 없거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요, 이건 프린트 스크립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에 아예 뭐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안 바빠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면요 한 방에 이렇게 간다고 이런 거 없어요. 거의 이래 갔다가 이게 못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못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죽습니다. 한번 리바운드가 나요. 60일에 지지를 딱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니 추가 매수 해가지고 나중에 반등 나오면 별 불이 없어요. 레몬님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그죠? 학재 아빠님도 반갑고요. 써니님 요새 계속 나오고 계시네요. 카메라 있으니까 아 뭔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방송하고 모니터를 해봤는데, 그죠? 솔직히 카메라에 대한 부담감은 없거든요.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없어요. 근데 제가 더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그죠? 머리도 좀 더 예쁘게 해야 되고 옷도 좀 더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그죠? 아, 뭐든 노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야, LG학 빠지는 거 봐봐. 어제 진짜 잘 던졌어. 던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상황에서 한 6% 이상 더 빠져요. 야, 진짜 잘 던졌어. 응? 이거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써님도 반갑습니다. 최근에 조용들 하시다가 갑자기 활기차지니까 좋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소통해 주시는 만큼 제 입에서 제 머릿속에서 훨씬 더 많은 필살기들이 방출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살기라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땅바닥이 뒹굴어가면서 배웠던 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풀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 좀 들어봤다면 닥터K의 방송이 퀄리티가 다른 방송보다 훨씬 퀄리티 있다 인정할 겁니다. 인정 못하시겠으면 그 방송 들어가시면 되고요. 한국 사이버 결제도 성공, 그죠? 눈치 빠르고 매매 좀 해보신 분들 이거 캡처를 딱 합니다. 닥터K 포트폴리오 이거 다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기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 드리고자 제가 노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타이밍 딱 넣으면 사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방송 중에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중의 대응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금전적인 에러 때문에 못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유가 자금이 좀 있다면요 닥터K를 코치로 두고 장중 내내 6시간 반 동안 카톡 리딩을 받는 게 훨씬 도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나빠서 좀 주춤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할 때보다 손실의 폭이 훨씬 줄어들고 시장이 잘 가면 수익의 폭은 훨씬 더 늘어간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봐봐요. LG화학 빠지는 거 봐요. 어저께 아침에 던지라 그랬거든요. 이거 6% 7% 세이브 되는 겁니다. 그죠? 꼭 들어가가지고 먹어야 먹는 겁니까? 여기에서 잘 끊어내는 것도
실력이라니까요. 여기서 샀다 말이죠. 49만원에. 그리고 꼭대기에서 던지니까 빠진다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익, 현황 보시면 카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요. 수익 난 부분들 있습니다. 카페 들어가시면 유료 회원 가입 어떻게 되는지 절차도 나와 있고요. 이게 좀 이상해요. 자, 가서 수익 인증 리딩 동영상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제가 사! 그 다음 올라가면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그죠?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억날 때마다 올려놨고요. 잡주가 있나 보십시오. 다른 여타 분들을 제가 까는 걸 별로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뭐 3000% 올라간다고 난리 부르스추는 이상한 애들도 있고요. 이상한 애들 있어요. 그런 현혹하지 않습니다. 잡주 하나도 없어요. LG화, KMW 그죠? 나이스 평가, 정보, 수젠텍, LG화, 카카오, 삼성전자 이게 보시면요. 그죠? 전부 다 대형 우량주 위주로 안전하게 가면서도 수익 잘 난다. 체크해 보십시오. 재밌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던지고 도망가라 그러던가요? 노우라 그랬습니다. 적당히 들어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사 들어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52,000원부터 2,000원 올랐잖아요. 4% 가까이 올란 거 아닙니까? 그죠? 4%가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매독 질러놨어 봐요. 그죠? 불안합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고 적당하니 수익 적당하니 내가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탐욕의 끝판왕 보여드리겠습니다. 탐욕의 끝판왕 어떻게 되는지 결과도 보여드릴게. 탐욕의 끝판왕.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탐욕의 끝판왕 도대체 얼마를 먹겠다고 96만원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삼성중공 우선주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포인트 맞아요? 오르고 오르고 상한가 10방 때리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요? 와 30만원까지 왔어요. 사자마자 70% 빠지는 겁니다. 상한가 10방 갔는데 뭘 먹겠다고 들어가는 겁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왜? 우와 상한가 연속으로 가거든요. 한 방 때리면 그 다음날 30% 먹는다. 와 한번 먹었던 사람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죠? 처음에는 쫄아가지고 많이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500만원만 들어가 봐야지. 우와 30% 올라가네. 다음에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쫄아가 있다가 다음에 1000만원 들어갑니다. 또 올라갔어. 하루에 300번에 와 내 월급이 벌리네. 꼭대기에서 사면 안 되는데 야 몰라. 인생 뭐 있어? 진짜 끝내주기 가네. 대출받아 5000만원 딱 때립니다. 그리고 바로 박살납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탐욕의 끝판왕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가 사면 안 되는 자리인 줄조차 모르니까 그런 탐욕도 부리는 거거든요.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눈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옆에 모니터 몇 개 있는데요. 조금 찡그리듯이 그렇게 보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그죠? 젊게 살고 있지만 나이도 그죠? 나이도 51입니다. 됐고요. 눈이 그리 안 좋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기아차
네이버. 어저께는 팔던 게 오늘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모비스까지. 자, NC소프트 들어오죠. 오리온 들어옵니다. NC, LG생활건강도 조금 긴 흐름으로 봤을 땐 들고 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에요. 최근에 LG전자를, 그죠? 저는 그냥 조금 관심권에서 별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만,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1등을 좋아해요. 전기전자 하면 삼성전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자, 카카오 오늘도 매도 좀 나오고 있고, LG화학, 하이닉스, SDI, 던진놈아 다 매도 나오네. SDI, LG화학 다 던졌거든요. SK하이닉스 시원찮다 그랬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사라 하잖아요. 외국인은 어디를 삽니까? 삼성전자 사네. 그죠? 주가의 흐름이 그래요. 주가의 흐름이. LG이노텍도 좀 시원찮습니다. 요새. 삼성 전기도 좀 시원찮아요. 자, 시젠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같이 갈수 있어요. 수젠텍 같이 갈수 있습니다. 포인트 나쁘지 않은데 들어갔습니다. 수젠텍. 에이스테크, 와, 그거 좀인데 들어온다고? 일단 들어옵니다. 실리콘웍스, 이것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근데 잠깐만요.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괜찮아요. 소신 시스템이야. 오늘도 5G 들어온다. 야. 고영 이것도 관심 있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오늘도 매도는 좀 나옵니다. 자, 매도 나오는 것들 다 고점 부위에 있는 2차전지하고 이런 거 많죠? 결제 관련. 알테오젠은 강하게 올랐다가 강하게 밀렸으면 박살나야 되는데 그냥 다시 올라타고 슬슬슬슬 눈치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슈가 좀 있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정맥, 그죠? 야, 카메라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도 되잖아. 웨이브 스타일로. 정맥 주사 맞던 거 비아 주사로, 그죠? SC라 그러죠? 램시마도 SC로 맞으면 금방, 그죠? 되잖아요. 2시간씩 이렇게 맞던 거. 그거 신기술이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양호합니다. 수출 많이 했죠. 뭐 볼린저 밴드 지지합니다. 다시 올라탔다가 눌려주고 다시 재반등하려니까 뭐 매수 시그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무료 체험 시켜드리는 겁니다. 리딩 어떻게 하는지, 그죠? 자, 두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카카오 사라니까 지금 1.4니까 마이너스에서 샀으니까 2%인 건으로 플러스 되고 있고요. 사자마자 갑니다. 엔소프트도 사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가려고 폼 잡습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여기가 포인트.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셨죠?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안 해요. 실제로 리얼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주말에 세일에 대한 공지 한번 하겠습니다. 닥터K가 원래 세일을 잘안 하는데요. 성원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요청도 좀 있고 해서, 3개월 결제하시게 된다면 1개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단가가 확 낮아지는 거죠. 3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그죠? 3개월, 1개월 50만 원인데, 그죠? 한달 쳐주면, 그죠? 3으로 나누면 15만 원 빠지는 셈 아닙니까? 15만 원더 빠지죠, 사실은. 그러면 3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하루에 만 원도 안 돼요. 물론, 아, 거래일은 20일 정도입니다만, 주말에도 닥터K가, 있으면, 그죠? 같이 토의도 하고 하니까,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3개월 플러스 1개월 공지 주말에 하겠습니다. 배운다 생각하시고, 제가 팀원들에게 노하우 많이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현명한 투자자는, 그죠?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내가 실력 배양을 위한 그런 투자도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아니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속설이 그겁니다. 주식은 다른 사람 말 듣고 하면 안 된다.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겸허하게 검증을 받겠습니다. 검증해 보시고 팀으로 합류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세일 기간 잘 이용하십시오. 자, 미국 선물도 양호한 흐름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상승 이후에 숨 고르기 양상입니다. 상승 이후에 숨 고르기 양상. 기관이 531억 매수해주고 있고요. 연기금도 플러스 147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대 메이저 지금 마이너스권입니다만 큰폭 아니니까 언제든 횟가닥 뒤바뀔 수도 있고요. 자, 저는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추가 하락이 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제발 좀 올라라 올라라 했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중에 빠진 폭보다 선물이 빠진 폭보다 더 빠지지 않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한1% 임금만 안 빠지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빠지고 마이너스 0.7 빠지니까 우리나라 시장 나쁘지 않게 출발했고, 게다가 미국 선물이 플러스 전환해가지고 7시부터 재개장된, 여기 7시죠. 상승하니까 같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죠? 같이 올라오고 옆으로 슬슬슬슬 기고 있으니까 같이 슬슬슬 깁니다. 완전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중국이 중요해요. 중국이 급등했고 그대로 꼬꾸라지는 너무 큰 폭에 지금 낙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20일을 지지하면서 아래 윗꼬리라도 달면서 조금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나라한테는 좋아요. 어쨌든 중국이 뭐 박살나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현재 추천 추천 뭐 빨갛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적당한 플러스권이고요. 자,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던 삼성전기가 반등 나옵니다. 자동차가 강세 보입니다. 조선주 쉬어가고요. 건설주 쉬어갑니다. 자, 나머지 섹터 조정받았던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 시도 나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결제 관련 낙폭 제법 컸거든요. 일단 추가 하락하지 않고 저가 매수세 살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진단 키트 여전히 아직까지 충분한 이슈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전일 흔들렸고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5G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머지는 게임주도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 나오고 있고, 엔씨소프트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드리고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도 강하게 반등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다가 관심 종목군들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닥터 K가 제시하는 이게 뭐 100%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참고로 많이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기 핸드폰에 이렇게 설정해 놓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께 도움되라고 제가 제시할 뿐, 그건 본인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저께 강하게 조정받았던 언택트 주도주군들 오늘 반등 시도 나온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